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미동부 5개 주 한인 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23일 월요일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미동부 한인 목사회 연합 체육대회는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0년 출범한 뉴저지 목사회는 올해 처음 대회를 호스트했지만 종합 우승까지 하고 첫 우승의 기쁜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종목에 따라 10분 거리의 세 곳에서 열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뉴저지 목사회는 발족식까지 여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참가 목회자들에게서 최고 준비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목사회는 경기 도중 부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의료팀도 대기시켰습니다. 뉴저지 목사회는 모자와 수건 등 기념품도 준비했으며 돌아가는 발길을 위해 구디백까지 전달했습니다. 경기 도중에 가진 점심 식사는 박순탁 목사가 심호하는 섬기는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4개 종목의 경기를 벌인 종합 결과는 우승 뉴저지, 2등 뉴욕, 3등 버지니아, 4등 필라, 5등 메릴랜드입니다. 종목별 우승은 축구 뉴욕, 배구 메릴랜드, 족구 뉴저지, 탁구 뉴저지입니다. 뉴저지는 족구와 탁구에서 우승하여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축구 1등은 3경기에서 13골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뉴욕이 차지했습니다. 뉴욕은 자체 MVP로 뉴욕우리 교회 강창훈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뉴욕팀은 지난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경기 현장으로 나가 보시겠습니다.